안녕하세요. 김치명인 이하윤입니다. 여러분, 총각김치가 맛있게 익으면, 푹 쉬어지면 어떻게 해서 드세요? 저는 이제 꽁치나 고등어 넣고 졸여서 먹기도 하고요. 오늘은 총각김치로 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이게 볶음밥 재료인데요. 여기 총각김치가 있고요. 돼지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대파 송송 썰어놨고요. 그리고 당근이 있어요. 애호박이 있으면 좀 썰어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애호박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볶음밥을 할 건데요. 돼지고기를 먼저 썰어서 밑간을 해주세요. 살짝 얼려져 있어요. 돼지고기가. 여러분들은 이제 볶음밥용으로 좀 다짐육을 써도 되고요. 저는 다짐육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쓰는 거예요. 자. 닭가슴살로 해도 되고요. 좋아하는 그런 고기로 하시면 돼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면 돼지고기로 하시고 닭가슴살 좋아하시면 닭가슴살로 하셔도 돼요. 그냥 앞다리살 썼어요. 목살 있으면 목살은 약간 기름기가 좀 있거든요. 좀 더 부드럽죠. 목살 쓰셔도 되고 그냥 앞다리살로 밑간을 해서 쓰려고요. 자, 여기에 마늘 다진 거 하고요. 간장하고 맛술로 밑간을 해주세요. 자, 간이 100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양파하고 당근을 먼저 썰어 주시고요. 당근도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썰어 주세요. 자,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썰을 거예요. 여기 묻으면 그럴까봐 김치를 맨 나중에 썰어요. 맛있겠죠? 엄청 맛있어요. 자. 자, 여기에서 이파리도 같이 넣고 볶으세요. 이파리 씹는 맛이 또 있거든요. 신맛이 올라와서 엄청 침이 고여요. 자, 씻지 말고 이게 간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으세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이거 씻기 좋으라고 작은 걸로 하나 이렇게 얹었어요. 자, 먼저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를 넣고 파기름을 먼저 내주세요. 자,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볶아요. 2인분 먹는
볶음밥과의 2인분. 이때 후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자,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 양파하고 당근을 끄르세요. 김치는 이제 원래 그냥도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익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팬에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넣으세요. 자, 익었고요. 이때 김치를 넣고요. 그리고 밥을 넣으세요. 밥이 식은밥이 있으면 식은밥 넣고요. 그냥 없으면 어떡해요? 볶음밥은 먹고 싶은데 그냥 따뜻한 밥 넣어야죠, 그죠? 저는 아주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고 막 이렇게 잘게 다지지 않거든요.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돼서요. 자, 이때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소금 간도 약간 해야 맞아요. 그리고 간 보시고 부족하면 조금 더 하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2인분인데도 많이 했더니 3인분은 되겠네요. 매진분이라고 하는 게 먹는 사람 나름이잖아요. 자, 통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각김치 볶음밥이에요. 굉장히 많아 보여도 딱두 그릇 나왔어요. 좀이 정도는 먹어야죠, 김치 담으려면.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물김치. 그 밥과 물김치가 아주 환상의 궁합이네요. 예, 오늘 총각김치를 이용한 볶음밥을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